어느덧 추수마당은 놀이마당으로 변하고 구경꾼들도 저마다 한 번씩 참여하면서 그 흥은 더 커진다. 훈아씨, 밀 도리깨질 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제가 농촌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인문계학교에서 이런 풍경은 정말 좀처럼 전국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 기간에 인생의 단 하루뿐인 오늘이니까 이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멋지세요. 이렇게 키질로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으로 오늘의 밀추수는 끝이 났다. 비록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 첫 수확이다.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 봐, 막 이래. 뭐 하는 거야? 먹었어? 먹었지 않을까? 먹어 팔팔팔. 맞다. 아, 웃겨. 맛 어때? 고소해? 특별 급식 메뉴가 긴급 편성됐다. 두 손으로 다 해야 돼. 한 손으로 다 해야 돼. 홍천 여고산 우리밀 특제 수제비. 이게 많이 이렇게 주물수록 이게 쫄깃쫄깃해져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밀을 가꾸고 추수한 학생들이 요리사로 다시 나섰다. 오늘 이걸로 수제비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려고요. 아, 그럼 이거 누가 먹게 되는데? 아, 저희랑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누구 먹지? 오늘은 전교생이 우리밀 수제비로 포식하는 날이다. 학교 운동장에다 우리밀을 키우고 또 추수해서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다. 아무리 지방에 위치한 학교라지만 아주 특별한 체험이 아닐 수 없다. 맛있어요. 학교에서 수제비 나온 적 있었어요? 네, 자주 나와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거라서 훨씬 맛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나온 밀이라 맛이 진짜 짜증내요. 이렇게 또 교장 선생님과의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추억이 많다는 건 그만큼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더 풍성해졌다는 얘기일 게다. 저는 그 나중에 학생들이 기억하는 저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웃음과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그 고향 할아버지처럼 포근한 그러한 교장으로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꿈이 선생님인데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학생들한테 꿈이나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갚도 버린 나의 루 식사람들은 매일 널 지치게 해. Let's just get you and I FRESA. 1학년 입학을 해서 처음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국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출세했네. 네. 제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만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으면서 지루하지 않으면서 그 선생님 수업이 알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느끼니까 제가 희생을 하면서 저도 즐겁고 학생도 행복해지는 게 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밀이에요? 네, 메밀인데? 그 메밀로 뭐 하려고? 에? 메밀 뭐 하려고? 그 뿌려줘. 가면서 마셔. 저 나무자. 봐봐. 아파. 그 애가 농작물은 그 전부터 그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큰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작물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가꾸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많이 그 수확이 양이 늘고 또 그 보기 좋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아이들도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럴 경우에 좀 더 그 자기가 이루는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